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실시간과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SNS 속 대구의 일주일을 살펴보는 SNS인 대구 준비되어 있고요. 네. 농사의 참 매력을 알리는 신농사 직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고사리가 경남 남해에서 나는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하네요. 네. 네. 이곳에 고사리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 소식은 이색 동물에 빠진 두 남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색 동물은요. 파충류라고 합니다. 파충류요. 예,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오늘 첫 소식은요.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찾아갈 꼬마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어디 계신가요? 오승철 문체영 리포터. 입니다. 와, 제가 하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 모르겠. 내일로 가는 계단. 그렇습니다. 네, 멋진 노래였죠. 예, 정말 오늘 대배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두류 예, 문화예술회관이죠. 네? 대구 문화예술회관 수요일마다 상설 공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 대구 시립 극단분들과 함께할 텐데요. 네.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얼굴을 정말? 잘 받으세요. 잘생기시고 예쁘신 분들. 정말, 정말 미래로 가는, 예, 내일로 가는 건 대배우들만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수요 상설 공연을 또 소개해 주실 분 또 네. 모셔봐야죠. 이분도 네. 배우 같아요. 자, 한번 멋지게 한번 그 목소리 한번 해보시죠. 배 관계자님 이리 오세요. 오세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담감을 안고 네. 자기 소개를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받아줄지 어쩌지 네.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수요사설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니 하더라고요. 아니, 관계자분이신 거예요? 네. 배우분이신 거예요? 아, 관계자입니다. 아, 네. 그래요? 이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아. 잘생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잘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자, 어쨌든 그만큼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수요상설 공연장, 어떤 네. 곳입니까?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이곳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 야외 무대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마다 이렇게 다채로운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는 현대무용단들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은 그럼 어떤 공연이 펼쳐지는지요? 오늘은 대구 시립극단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들 아실 법한 뮤지컬 넘버들과 그리고 시립극단에서 제작한 뮤지컬 비겐 하늘과 반딧불 주요 음악들을 지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술 7시. 네. 네. 이분은 기획자지 네. 배우가 아니다. 네. 하지만 얼굴은 배우다. 네. 네. 기분은 좋다. 얘기시고 많이들 오시라는 얘기까지. 네. 많이 오시라고는 요거는 약간 배우 요거는 한번 예,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배우 같은 얼굴 부탁해요. 저희가 다채로운 공연들 이렇게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기대를 예, 조금 그래요. 했는데, 네, 우선 예. 알겠습니다. 의지가 강한 건지, 굉장히 싫다는 건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가셔서 또 기획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배우들 계신데, 네. 그 중에 또 유명한 배우들 계시거든요. 네, 다 유명하시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두 번만 또 예, 모셔서 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가요? 예, 저는 대구 시립극단 소속 배우 단원 이사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멋진 흰남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손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오늘 두 분 의상이 약간 신랑 신부 같이. 네. 좀 잘 어울리시네요. 썩 네.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잘해야, 잘해야 돼요. 예. 아, 그만큼 예쁘다. 오늘 어떤 역할이시고 네, 네, 네. 어떤 공연을 준비했나요? 오늘 그렇죠. 네. 아, 오늘 공연은 이제 네. 평소 좀 접하기 힘들 수 있는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넘버들과 그리고 네. 저희 대구 시립극단에서 직접 만들어진 창작된 뮤지컬 공연 비겐 하늘과 반딧불 넘버들을 좀 혼합해서 네. 오늘 하루 만에 거의 뭐 뮤지컬들을 다 그렇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하이라이트만 뽑아가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더 좋겠죠. 아, 이런 네.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어떤 거 맡으셨어요? 주인공 드시잖아요. 아니 제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예, 예.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각 뮤지컬에 이제 예. 역할들을 맡았던 네. 멤버들이 모였고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 역할은? 악역 예, 악역 위주의 얼굴에 네. 악역 위주의 예, 악역 위주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배역이 악역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뮤지컬 넘버들 중에 악역 파트를 제가 좀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악역 파트 이렇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아, 지금 갑자기요? 아, 갑자기요. 네네네. 네, 뭐든지 갑자기. 내일이면 반란의 날 싹을 미리 자르자
잠시 후에 7시에 당장 와라 지금 와 지금 와. 와! 아,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 연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와. 아니 근데 승찬 씨가 약간 무서워한 것 같았어요. 옆에서. 그래요. 잘 보이겠습니다. 아, 네. 잘하세요. 네. 네, 어쨌든 악역 맡으셨고 그렇죠, 오늘 뭐 맡으셨어요?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아 예, 저는 독립운동가를 맡았습니다. 아, 독립운동가. 의외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립운동가라면. 네. 독립운동가. 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또 네. 옆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부담될 것 같긴 한데. 질 수 없죠. 네, 질 수 없죠. 그렇죠. 예, 독립운동가의 네. 모습. 네. 자, 독립운동가의 모습.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할 수 있어. 더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폭탄 거사 반드시 성공시키자. 예. 폭탄 거사. 와! 지금 분들은 폭탄 얘기했는데 다 웃고 있어요. 웃음 폭탄 터졌어. 예. 그래요,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강하게 나올지 몰라서. 예, 그렇죠. 예, 예. 저도요. 저도 예. 아까 전에 할 때는 좀 약하게 나갈 것 같았는데 예, 예, 예. 굉장히 됐어요. 이게 이제 배우들이잖아요. 배우죠. 예, 예. 멋지셨어요. 어쨌든 네. 오늘 많이들 보시러 오시라고 짧게라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독립운동가부터. 네. 아, 예, 저희가 되게 알차게 좋은 곡들로 30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두리공원으로 네. 오세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역할 넣어서, 대사 넣어서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7시부터 두리공원. Follow, follow me. 아, 미치겠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빵을 드리고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또 구마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재밌구마, 괜찮구마, 속시원하구마, 고맙구마. 자, 어떤 구마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속시원. 속시원하구마. 속시원하구마. 뭐가 있다 그랬죠? 네. 네. 자, 반복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셨잖아요. 아주 고맙구마. 예, 그렇죠, 고맙구마. 그렇죠, 예, 네, 예. 왜 속시원하구마 했죠? 예. 예, 저희 배우분들께서 네. 짱짱하게 노래를 아주 속 시원하게 불러주시니까 속 시원하구만 아, 선택했습니다. 천사입니다. 정말 네. 노래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요? 자, 옆에 분은 네. 어떻게? 잠시 후 7시에 정말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 네. 친히 이곳까지 찾아주실 관객들에게 미리 고맙구마. 네. 미리 고맙구마. 아, 많이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 배우분들 중에 또 잔기자랑을 준비하신 네,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경례 자세로 네. 햇볕 때문에 이렇게 걸리고 계신데. 잔기자랑 준비하셨어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 올 줄 알았죠. 네. 예, 예, 예. 대구 시립극단 단원 김채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다 물어봤고 개인기 바로 갑시다. 네, 개인기 바로 예, 갈게요. 예. 누구셨네? 네, 네. 응답하라 1988의 네. 성덕선, 해리. 아, 덕선이에요. 아, 덕선이, 네. 덕선이 예, 알죠. 예. 네, 덕선이 보여주세요. 난 왜 계란을 아예 안 해줘? 난 콩자반 좋아하는데. 저도 콩자반 좋아하는데. 왜 수요 상설 무대 안 와? 지금 빨리 와주세요. 어땠어요? 둘이 마르기가 마르기가. 저희들 다 이상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성덕선 씨 모습도 분짜네요, 요거는 이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네. 오늘 역할만 살짝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 다른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네. 오늘 주요로 하는 역할은 네. 독립을 위해 아. 이제 힘쓰는 교육자. 아, 교육자. 아, 예. 네. 하시나 보네요. 그래요, 그래요. 예쁘시므로 다 독립운동하시네요. 그러네요. 저도 그럼 같이 해야 되겠다. 그죠? 힘들 것 같은데. 네. 빵하려 같은 거. 어머 세상에. 덕선님 두 개 먹어요. 덕선님. 자, 어쨌든 저희는 마지막으로 많이들 오시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네. 그거 한번 얘기했지. 민들들 네. 한번 했어요. 저희 이제 네. 그러면 다 같이 네, 인사하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수요 상설 무대 많이 보러 오세요. 오세요. 매주 수요 저녁 7시입니다. 네. 수요일 7시에 와주세요. 와주세요. 빨리 보러 오세요. 네. 매주 수요일 7시에 한다고요? 네.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 이렇게 마련된 상설 공연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뭐 끼도 넘치고 네. 아주 재기발랄한 배우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7시에 뭐 괜찮은 시간 같아요. 예, 네. 많이들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네.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인 대구 시작합니다. 지역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인 대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오영준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한 주간 대구 이슈들을 발빠르게 모았습니다. 실시간 대구 운영진 오영준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이슈 준비해왔습니다. 예. 네. 요즘 꼭 뭐 하나씩 준비해 오시네요. 발빠르게 예.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오이 소식부터요. 네, 오이 소식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는 양산이죠. 두 분은 양산 즐겨 쓰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남자한테 할지 문화니까 잘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직은 안 써봤어요. 네, 이렇게 특히 대구처럼 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 필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대구시에서 양산 쓰기 운동을 지금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산과 물티슈를 나눠줬다는 소식입니다. 시에서 직접 나서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은 안 좋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무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뇌 기능이 하락하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한다는데요. 예. 이런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나 양산이 필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네, 양산 쓰게 되면 확실히 예방이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폭염 시에 양산을 쓰게 되면 주변 온도를 7도 정도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체감 온도는 10도, 무려 10도 정도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이 양산에 의해 차단돼서 피부 질환이나 피부 암 등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 시선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 양산 그래. 또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또 예쁜 양산도 진짜 많더라고요. 올여름 대구 또 얼마나 더울지 말이죠. 자, 4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위 소식입니다. 예. 대구 지역의 최고의 술안주로 뽑히는 뭉티기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타 지역에서 사는 시민이 대구에 와서 뭉티기를 먹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저기 뭐 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 생고기 먹고 이게 생각나서 주기적으로 대구에 오시는 형님이 계신데 네. 서울 쪽과는 양념장부터 다르고 이 맛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시네. 예. 네, 대구에서는 뭉티기라 불리는 이 생고기는 타 지역에서 육사시미라고 불리고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생고기라고 해서 다 같은 생고기가 아니죠. 우둔살, 굉장히 최고급 우둔살로 만든 이 뭉티기는 직접 잡은 날에만 제공한 음식이라고 해서 이 잡 도축하는 곳이 쉬는 주말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만의 양념장이 맞아요. 더해지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사진에서부터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예. 이 뭉티기 맛이 사실 양념장 맛이 결정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 좀 드실 줄 아나 보네요. 이유진 아나운서. 저 되게 좋아합니다. 댓글 반응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서울에서는 이 맛을 내지 못할 거라며 내심 대구 부심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뭉티기 대구를 대표하는 네. 음식 중에 또 하나니까 말이죠. 네. 예, 다음은 3위 소식이네요. 네, 요즘 대구 곳곳이 떠들썩합니다. 바로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대학 축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화려한 축제를 열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으면 이유진 아나운서도 막 찾아가더라고요. 아, 네, 비밀로 좀 하고 싶었는데요. 예. 네, 요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상 한번 볼까요? 이거 뭐예요? 지금 저기 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저기 갔었군요. 네, 싸이가 왔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경북대학교 대운동장입니다. 정말 가득 차고도 더 넘쳤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싸이 씨의 열정적인 공연에 이렇게 떼창으로 보답한 학생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을 본 싸이 씨도 즐겁게 공연을 즐기고 갔다 하더라고요. 대학 축제 섭외 1순위죠, 뭐. 맞습니다. 예. 당일 축제에는 재학 중인 학생들 외에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네. 참여형 축제로 맞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술만 마시는 그런 축제보다는 워터 축제 아니면은 요즘 게임을 실사판으로 옮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하고 있어서 예. 네. 지금 더 화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변화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에서 이제 2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위는요? 네, 2위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 스타의 그 팬이라는 말이 딱 맞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BTS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의 훈훈한 기부 소식입니다. 뭔가요? 사진 한번 방탄소년단 볼까요? 방탄소년단 네. 슈가 3월 9일 사료 900kg을 후원하다. 예. 네, 슈가라고 하면 우리 방탄소년단 네. 예. 민윤기 씨는 대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일 BTS의 멤버 슈가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BTS 팬클럽 아미가 대구, 안동 등 총 3곳의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를 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슈가의 이름으로 대구를 비롯해 3곳의 보호소에 사료 300kg씩 총 900kg를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네. 다 팬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예전에는 스타 생일이 되면은 팬들이 모여서 선물 줘서 맞아요. 팬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딱 그 가수의 그 팬이라면서 굉장히 치켜 세우면서도요. 우리 팬클럽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같은 애견인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월드 가수에 걸맞는 그런 팬들의 선행 소식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1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1위 소식입니다. 바로 동대구역 앞에 광활한 광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살짝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는 동대구역 광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물론 가봤죠. 자주 가긴 하는데 뭐 어떤 논란이 있었을까요? 동대구역 광장 너무 쓸데없이 넓은 듯.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앞에 광장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 광장을 가로질러 다니는 한 누리꾼이 너무 넓어서 덥고 오래 걷게 만든다는 글 하나가 누리꾼들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네,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밑에가 철도라가지고 이 광장이 없으면 한참을 돌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광장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광장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이 동대구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철도 선로를 복개해서 만든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광장이 생긴 덕분에 동대구역 주변의 도로는 훨씬 넓어졌고요. 그리고 또 동대구역이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같은 곳을 이렇게 플랫폼 간에 용이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에도 랜드마크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조금 더 걷더라도 광장이 생기기 이전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재미난 소식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핫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실시간 대구 운영진 오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또 이분들, 새 남자, 새 농부 만나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뭐를 되게 많이 심으셨거든요. 뭐 파프리카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한 6가지 예 정도 심었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요, 그 좀 이렇게 심고 나서 뒤풀이 겸 이야기꽃을 또 피웠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입담도 한번 느껴보시죠. 지난주 삼형제네 농장에선 열매 채소 심기가 한창이었죠. 새 농부가 합심해서 단호박부터 복수박까지 총 6가지 과채류를 심고 내 친님의 지지대 작업까지 했는데요.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친 우리의 청년 농부들, 그들의 뒷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과채류 심기를 마친 삼형제, 뭐처럼 한자리를 만들었습니다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오늘의 참은 굉장히 귀한 참이죠. 요새 삼겹살입니다. 참아. 그리고 오늘 이 삼겹살과 함께 먹도록 우리 옆농장 사장님께서 우리 또 후원해 주신 이거 보십시오. 주말농장. 주말농장 사장님께서 이거 뭐죠? 쑥갓. 이것도 후원해 주신 거예요? 다. 쑥갓과 여기 그 상추. 여기도 텃밭 상추라서 이 포기입니다. 이거 봐, 이런 거 참 보기 힘들어요. 그걸 타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막 다가져가는 거 있네요. 난 이게 제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핵심 원래 작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 그렇죠. 부스. 부스로 부스하자. 부추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또 부추를 또 이렇게 심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냥 심었냐. 내가 그냥 작물을 선택 안 했거든. 제가. 그냥 먹고 싶어서 선택한 거 아니고. 그 정도로 부추를 좋아하지 않아? 다이어트에 좀 빠져있는데 뭐 부추가 뭐 다이어트에 좋니 안 좋니? 그럼 사먹집을 또 심습니까? 그러면 뭐 한마디로 살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아시는 분이 이 지인이 돼지국밥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돼지국밥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야채 중에 하나가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 많이 들어가요? 전구지 아닙니까? 전구지. 전구지. 전구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값이 완전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 드시는 사람은? 어떤 때는 엄청 비싸서 고기는 더 줄 수 있는데 부추는 더 못 준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지?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날씨도 있겠고 그리고 또 거리 유통 단계가 길어서 오는 동안에 네, 뭐 어디 거치고 어디 거치고 대부분이 도매상 가거나 소매상 가거나 이렇게 되고 하여튼 그분이 부추를 공급받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잡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것도 마치 근처예요, 저희 농장. 갖다 주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불판 위엔 윤기 자라르 고소한 삼겹살 꽃이 피었습니다. 자, 고기 다 됐습니다. 자, 부동 젓가락. 야, 잘 먹겠습니다. 육식파 막내 유의장은 삼겹살부터 한 입. 뭐든 잘 먹는 형님들은 구원받은 쌈채소로 야무지게 한 쌈. 삼겹살 한 점에 오늘 피로가 살 녹습니다요. 이 부추를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다니까요. 진짜 완전 그냥 부추를 먹는 느낌 아니야? 구워 먹으니까. 맞네. 와, 그렇죠. 나 부추. 이렇게 바로 뜯어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 제가 소비자들이 보통 먹는 게. 최소 이틀 지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하면 이틀이고. 더 걸리면 보통 시장, 소매시장 가면 3일 또는 4일. 과일 같은 거 5일. 이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바로. 제가 로컬푸드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유통 그것도 있지만 맛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 평화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맞아. 이 가장 그 로컬푸드에서 가장 네. 푸드 마일리지라 그러잖아. 아, 푸마! 푸마! 생산지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 예. 이게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이 주말농장. 아. 바로 먹는 이라 옆에서. 거의 뭐 생산 지금 500m.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아니에요? 그냥. 거의 하나. 500m. 그냥, 예. 그런 차원에서 네가 아까 부추를 그 국밥집 예. 갖다 주겠다는 거는 예. 부추뿐만 아니고 그 국밥집의 매출액과 굉장히 관련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부추가 굉장히 신선하게 간다는 거예요. 생산비를 아끼는 거잖아요. 생산비도 아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가격도 아끼지만 맛이 있는 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선한 거지. 그게 값으로 살 수 없거든요. 좀 갖다 주면서 그걸 알려줘야 돼. 뭐 대구에서 생산된 부추다. 그래 대구 그리고 이제 청년농부. 얼굴 딱 해가. 얼굴 딱 해가. 부추 막 이래 들고 있는 거 막. 부추 들고 있는데 돼지국밥에 부추 이래 딱 이래. 그 뚝배기 위에다가. 뚝배기 위에. 그거죠. 그거 부추 위에 물고. 그거야 돼요. 서련 입간판처럼 내 팔에 세워 놓는 거야 국밥이요. 부추. 왜 로컬푸드가 요즘에 막 여러 군데 장터가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인근에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판매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심으로 많이 이제 섭외를 하더라고. 우리 로컬푸드가 나온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 신토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 것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지역 범국가적인 곳에서 지역으로 다시 또 좁혀졌네. 그렇죠. 좀 궁금한 것이 생기는 네.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과연 인근이 얼만큼 반경이냐. 아. 이게 굉장히 그렇거든.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당장 넓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00km 이상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운영하는 단체나 네. 어떤 자기 지자체나 거기마다 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보통 50km 안. 50km 안. 여기서 50km면 대구 여기서 구미 조금 구미 정도죠. 영천까지 얘가 쫙 이렇게 그럼 그렇죠. 거기서 오는 거는 다 로컬푸드다 로컬푸드로 인정하자. 그래서 지금은 대구 경북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이 원조라고 전 들었는데 지산지수 운동인가? 아, 그거 내가 알기로는 네. 원래 우리나라에 신토부리 운동이 있었고 신토부리 맞아요. 신토부리 운동이 있었고 그걸 보고 일본이 아 저거 괜찮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토부리를 가져온 게 아니고 지산지소라는 걸로 이름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활성화된 게 일본이 훨씬 더 활성화돼버리니까 우리는 죽어버렸고 아쉽지 뭐가. 그럼 그래서 다시 지산지소가 우리 쪽으로 오면서 로컬푸드가 된 개념인가요? 그러면? 아 내가 봤을 땐 그거 좀 다른 것 같아. 아 그건 또 다르고? 좀 뭔가 이 로컬푸드는 우리나라, 일본 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푸드 마일리지 같은 것처럼 이게 유통되면서 나오는 탄소가스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유해 뭐 환경오염 물질들 이런 걸 줄이자 이게 이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 이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컬푸드 나왔지 지산지소나 뭐 신토뿌리로 통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난 그게 이제 나 생각이 그것도 그렇죠. 고추장 좀 삼켜 넣어줘봐요. 왜요? 싸먹게. 정말. 네. 상추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해야 봐요.
미국에서 어떤 농부가 제임스. 제임스 농부. 제임스 농부가 상추를 수확을 했어. 임스. 이거 상추. 부추. 예. 부추를 생산해서 배 실어가 배를 타고 이 한국까지 오는데 3개월. 한국에서 내려가 그 차 실어가 이렇게 오는데 3일. 그렇게 오면 3개월 3일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동안 배에서 떼운 기름이며 차를 타고 오면서 차에서 뗀 기름이며 이 모든 거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탄소를 계속 배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어디서 가졌다 그랬죠? 500m. 500m. 다르죠? 차도 안 타서 걸어갔다 왔어. 운동대, 운동.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산하면서 그리고 유통이 되면서 탄소 발생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이게 푸드 마일리지가 짧고. 가면서 방귀 뀌고 그런 거야? 그거는 번외로 봐야 돼. 번외. 번외. 상추는 사실 오기가 힘들어. 그렇죠. 왜냐면 3개월 동안 좀 썩어. 썩죠. 제일 유명한 게 바나나잖아. 바나나를 따서 오는데 노란 걸 안 따고 초록색인 걸 따가지고 오는데 약품 처리를 하면서 그렇죠. 노랗게 익어가는 거지. 딱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노래진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장거리에 먹거리를 가져오면은 그럼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도 굉장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로컬푸드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로컬푸드하고 운동하고 또 유사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슬로푸드 운동. 정확하게 뭐죠? 슬로푸드. 슬로푸드 운동 딱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 죽. 죽이 아니야. 그럼요. 천천히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삶에 있어 왔던 그런 음식들에 대한 경외감을 높이자. 그게 슬로푸드예요? 그거를 지켜내자. 이런 거거든, 사실은. 외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탈리아에서부터 왔지. 이탈리아에서부터 왔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와인 쪽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점점 더 먹거리에 대한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은 먹지는 않는데 식소 같은 거 뭐 오골개 그다음에 오골개는 요즘 먹긴 한데 진짜 통조림 오골개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푸른 콩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 안전뱅이 밀 그런 것들도 옛날에 우리가 먹었었는데 요즘엔 잘 안 키워. 그러니까 밀이 안전뱅이 밀이 아니고 다 큰 밀을 다 키우잖아. 토종벼 이런 것도 해당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지. 토종벼 이번에 등록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잊혀져가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똑같은 것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성을 안 먹고 똑같은 것만 먹고 있으니까 그게 잊혀지는 거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하잖아요. 네. 우리 그 킹스맨 보면. 그렇죠. 그 말도 맞는데 이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서회장님 그 매일 밤 라면만 드시거든요. 그래가 간수치가 그렇게 품격이 방금 지금 나 요즘 품격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갑자기 라면 얘기해가지고 지금 라면 안 먹나? 끊으셨어요, 그래가. 시대가 바뀌고 살아가는 법이 달라져도 지켜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신토부리도 로컬푸드도 슬로우푸드도 결국에는 이 땅의 귀한 농산물을 잘 먹고 잘 지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나는 이 부추를 보면 우리 엄마가 이 소위 경상도에서 전구지기 하잖아. 전구지 김치. 저도 그거 진짜 많이 먹는데 전구지 김치. 이 전구지가 배추김치에도 전구지 섞어서 먹잖아요. 삼겹살 드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로컬푸드 네.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시네요. 우리 대구 MBC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대장금이라고 해서 직거래장터 열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신선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도 되니까 이런 게 바로 로컬푸드 운동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뭐 푸드 마일리지 얘기도 나오는데 네. 우리 지역 농산물 먹는 게 결국 지역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네. 살리고 결국은 또 개인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저희 갈게요. 경남 남해로 가겠습니다. 네. 고사리요. 지역 특산물이랍니다. 경남 남해 특산물이래요. 예, 그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해풍 맞고 자랐사옵니다. 빗속의 축제에서 날씨 따윈 잊어라.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군 침도는 환상의 조합.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수산한 남해의 한 부두가. 의뢰에 생선 말리는 풍경을 예상하지만 이맘때 남해는 좀 다르다. 고기 대신 고사리가 항구 앞을 차지한 이곳. 대곡마을. 지금 수장포, 네, 생선 대곡. 전국 생산량의 40%, 고사리로 이름난 창섬면. 끊고 삶고 말리고 수확한 이후에도 쉴 틈이 없다. 이거 고사리처럼 여기 핵 꼬꾸라지겠는데. 꼬꾸라지는 이제 다 꼬꾸라지고. 4월 말부터 한창 제철을 맞은 남해 고사리. 온종일 고사리밭과 가마솥 앞을 왔다 갔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때다. 따구를 넣이고 따서이고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이래 합니다. 우리 손으로 다 된 수가 없어요. 정량 뭐 고디 때린 게 뭐 저 음포 뭐 그리 다 많이 해. 돈을 낳고 이제 하는 거지. 고사리가 그중 좀 이제 장모치고는 좀 잠깐 하는 게다 돈이 좀 많이 들게. 고사리를 생업으로 삼고 사는 마을 사람들. 날씨가 좋아요. 빨리 건조가 되는데 오후에는 비가 안 온다 했는데 올란가 모르겠네. 잠시나마 허리를 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인지 이틀 내도록 시원하게 퍼부은 봄비 덕에 고사리 수확은 잠깐 내려놓고 빗속의 여인들 본격 나들이에 나섰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서 고사리 직접 보러 왔지요. 지난 주말 봄비와 함께 찾아온 창선고사리 삼합축제. 오늘 행사 하겠습니까, 내가? 창선고사리. 아니 뭐 뭐라고 그냥 집에서 쉬지. 약비라고 합니다.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모짜리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비가 좀 와야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농사 지어 가셔야죠. 어쩐지 궂은 날씨에도 환한 미소의 어머니들. 큰 해나 놓고 고사리 끊고 마늘을 빼고 전부 해나 놓고 이제 오늘은 전부 쉬는 날. 비가 와서 쉬는 날이죠. 덩달아 축제장도 한껏 향이 올랐다. 어제 저녁에 그 비가님을 밤샘 설치를 했습니다. 네. 백고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밤샘 설치를 했습니다. 창선고사리 사막 축제는 금년도 제 4회차를 맞이했는데 사막이라 하면 고사리 바지랑 통합을 사막이라 합니다. 한 해에 약 200톤가량을 생산하며 지난해 청와대 공식 추석 선물로도 선정돼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은 창선 고사리.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사리 사막이네. 많은 백성들이 모였구나. 온 백성들이 다 모인 듯하옵니다. 전하. 해풍먹은 창선 고사리로 만든 육개장이옵니다. 창선 맛이랄까 홍합이옵니다. 임금님만 맛보던 귀한 그 맛, 이제는 우리가 맛볼 차례. 실한 바지락 먼저 인사드리옵니다. 어머니 순대감에 매트가 뭐 좀 낯당국겠습니까? 매트 순대가 매트 왕이고 고살 축적 고사리가 1등이고 그러잖아. 남이 오면은 매체고 고사리가 최고의 인기 상품입니다. 이번엔 뽀얀 육수. 바지락. 조개국물. 국수. 지금 시기가 조개도 파고 있고 고사리도 끓고 있기 때문에 삼합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와 부침개가 만났다. 고사리를 많이 하니까 전에다가 고사리를다가 고사리 전을 부쳐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사리 전이 된 거예요. 마침 날씨와도 찰떡궁합이 메뉴에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너무 맛있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전혀 질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에 넣으면 그냥 목구멍으로 지가 알아서 넘어가요. 맛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고사리는 왜 생으로 먹지 않는 걸까? 고사리가 독해. 독해가지고 쳐도 그 물로 먹으면 죽어. 쌈맛을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래갖고 해먹어야 돼. 독성은 빼고 영양분은 풍부하게. 자고로 고사리라 하면 이 얼큰한 육개장을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고사리에 담배 너무 좋으니까 많이 만든다고 누구로 못 먹고 그랬어. 그러나 오늘만큼은 원없이 먹는다. 화룡점정 고사리 삼합 돌판 삼겹살. 아, 군침 돈다. 엄마, 고사리, 마늘쪽, 마늘. 소화도 잘 돼요. 같이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소화 잘 돼요. 소화. 소화도 잘 되고. 엄마. 고소한 삼겹살에 부드러운 고사리가 입안에서 춤을 춘다. 남의 놀러 왔다가 이제 다 같이 축제하는 거 알고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마운데요. 상선 면에서만 삼합 축제 때만 먹을 수 있는 원장입니다. 상선 특산물이니까 많이 잡수러 오세요. 감동적인 맛은 지갑을 절로 열게 하는 법. 어느새 고사리 손님으로 꽉 찼다. 새삼 느끼는 창선 고사리의 진가. 모두 맛있고 보드랍고 남이 고사리 확실히 맛있어. 다른 고사리 보드는 네가 와도 이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팔아주세요. 그리고 고사리 축제를 함께 빛내준 특별한 친구들까지. 속이 다른 지방과 달리 남해만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얼굴에 화장 가는 것은 남해에서 수렴. 해풍 맞고 자라 영양 가득 부드럽고 향이 진한 창선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한 줌으로 건강한 명품 밥상 만들어 보세요. 고사리 꼼짝 멍성맛. 네. 보통 고사리 반찬으로 해 먹거나 뭐 네. 국이나 전골에 넣어서 먹잖아요. 또 비빔밥도 먹고요. 그리고 명절 때 또 네, 이렇게 제사 음식으로 예. 또 부침개도 있다고 하니까 남해 고사리 좀 해산물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남해 고사리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삼합 빼 먹으면 안 되겠는데요. 네, 고사리 바지락, 홍합까지 네. 아주 맛난 음식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요일 저녁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네. 이색 동물에 푹 빠진 두 남자 만나볼 텐데요. 네. 정말 이색 동물이에요. 파충류거든요. 파충류, 파충. 예. 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어릴 때부터 곤충 채집을 좋아했던 두 아이. 마치 운명처럼 이끌려 이것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보면서 다양한 곤충들을 동경해 왔었는데 제가 10살 때 사슴벌레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복받쳐오르는 그 감정을 잊을 수 없어서. 워낙 같은 종이더라도 다양한 색감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이걸 키우면서 색깔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매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생물이죠, 정말. 말 그대로 생물. 저희들은 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색동물의 매력에 빠진 강원도 청년과 포항 청년,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제2의 파브르를 꿈꾸며 사람들에게 이색동물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그들.
지금부터 이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루 24시간 매일 이색 동물들과 붙어 살고 있다는 두 남자를 찾아간 곳. 포항시 상원동에 위치한 한 매장인데요. 이색 동물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최근에 아예 가게까지 차려버렸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보단 조금 늦은 출근이네요. 지금 오후 1시 40분이에요. 생각보다 출근이 늦으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또래 이제 친구들보다는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일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거든요.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출근이 좀 늦습니다. 네.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가게 오픈 후 경민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동물들 먹이 챙겨주기. 그러는 사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 강호 씨도 매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어, 왔어? 안녕. 빨래 널고 나왔나? 어, 빨래 널었어. 어, 잘했네. 점심 뭐 먹을래? 그런데 둘의 대화가 좀 수상한데요. 빨래라니. 혹시 지금 본 거죠? 이제 타지에서 내려왔고요. 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소통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생물들 관련된 이야기나 뭐 사업적인 이야기나. 그래서 계속 붙어 있으면은 또 같이 아이디어가 바로 나오면 또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같이 사게 된 거죠. 강원도가 고향인 강호 씨와 포항 토박이인 경민 씨. 태어난 곳도 다른 이 두 남자는 이색동물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다가 만나게 된 인연이 벌써 3년째. 이제는 눈만 봐도 척척,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이 되었답니다. 여기는 매장에는 어느 정도의 동물들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종으로 따지자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약 20여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정갈이라던가 아니면 도마뱀 그리고 뭐 개구리 그리고 뱀, 곤충 등등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곳은 이 두 남자들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0여 종의 이색 동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인데요. 그럼 이 많은 동물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이색 동물은 뭘까요? 한번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아직 케임이라고 해서 사람이 손을 만졌을 때 물지 않는, 그게 완벽하지 않은 개체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줘야지 사람 손을 타가지고 잘 물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잘 아프지도 않고 튼튼하게 잘 자라준다는 점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가 한 30cm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는 60cm 이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 되게 튼튼하고요. 일단은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거북이는 되게 오래 살잖아요. 최소 얘네들은 5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엄청 저보다도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이 밖에도 모든 갑각류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악력의 집게를 자랑하는 코코넛 크랩, 야자 집게를 비롯해 일반적인 애완용으로 가장 많이 찾는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 이 친구는 꼬리가 튼튼할수록 건강하다네요. 그럼 이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은 어떤 동물이죠? 이 친구는 되게 좀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이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라고 불리고요. 이제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즐겨봤던 드래곤 길들에게 나온 그 주인공입니다. 아,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너로구나? 반갑다 친구야. 만화에서 보던 것만큼이나 실제로도 귀엽게 생겼네. 그런데 이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큰 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되게 공룡같이 생겼어요. 되게 단단하고요. 되게 원시적으로 생겼죠, 약간. 근데 생긴 거에 비해서 뭐 되게 사납거나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얘들 되게 순하고 오히려 겁쟁이들이에요. 얘들은 되게 숨어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희귀 애완동물의 매력. 그렇다면 두 남자가 꼽은 최고의 이색동물이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추천하고 싶은 친구 누구야? 역시 이 매장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은 저 거북이죠. 저 친구가 제일 멋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그 이름 바로 늑대거북. 이 친구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어요. 플로리다 늑대거북. 수생거북이 중에서도 굉장히 대형에 속하는 거북이 중 하나고요. 육식동물입니다. 앞발톱을 보시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죠. 오, 씨, 거북이 씨, 너 왜 그래?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강해요. 또 놀래요. 무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잡았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앞쪽을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 뒤쪽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이 친구의 매력이 있다면 일단 순간적인 속도고요. 일단은 종 자체가 되게 사납기 때문에 사나운 것 자체가 매력이죠, 사실. 오후 시간이 돼도 두 남자 일은 끝이 없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희귀동물들이 많다 보니 청소부터 먹이, 목욕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줘야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초보자들을 위한 이색동물 관리법 꿀팁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이런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도마뱀들은 일단 수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맺혀 있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주의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살라만다 도롱뇽이랑 팽맨 이런 개구리 애들도 이제 육지와 물 그 중간을 맞춰서 키워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피부로 숨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좀 깨끗해야 돼요. 환경이 일단 가장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병 같은 게 안 오거든요.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들은 사실 키우기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곤충은 되게 쉽게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만지지 말고 관찰하는 위주로 가야 됩니다. 먹이 잘 챙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되게 오래오래 삽니다. 물티슈 챙겼어? 챙겼어. 분무기는? 분무기도 챙겼어. 오케이. 갑자기 매장에 있던 거북이를 챙겨서 나오는 두 남자. 대체 무슨 일이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이제 육지 거북이들 자연광으로 이제 일광욕 해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북이 일광욕은 필수예요. 왜냐면은 UVB 등으로 인공적으로 키웠을 때는 얘네들의 뭐 등과 형상에 지장이 없지만 햇빛으로 해주면 인공적인 등보다 한 10배 정도 더 효과가 좋아요. 거북이 키우고 싶으신 분들 꼭 참고하세요. 이런 이유로 하루에 한 번씩은 최대한 자연 속에서 거북이들이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어때? 따뜻한 봄 햇살이 마음에 드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직접 만져보기까지 하는데요. 이참에 한 마리 키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전부터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뭐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 사장님이랑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서 누구나 우리 애가 한번 받아보고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동물 사랑에 푹 빠져 사는 두 남자. 이들에겐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색 애완동물인데요. 일단 이색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낯설고 특별하게 이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색이라는 말이 빠지고 정말 친근하게 편안하게 일반적인 그냥 애완동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문화를 바꿔가는 것들이 저희 목표입니다. 보면 볼수록 다양한 매력들을 뽐내는 동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두 남자. 더 이상 이색적이거나 특이하지 않은 그저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로 조금씩 가까워지길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친구할까요? 아,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네요. 네. 예, 정말 키우기 쉽지 않은 동물들을 한 20여 종 아까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집에서 거북이 두 마리 키우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물 갈아주기 힘드시잖아요. 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거북이 하면 느림보라고 생각했는데 예. 늑대 거북은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사납네요. 네. 일단 또 파충류 하면 멀리서만 바라보는 그런 동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친근하게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더 좋다고 하니까요. 저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노력은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색 동물 사랑 오랫도록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게 만만치는 않았죠. 네, 오늘 30도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예. 내일은 32도.